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 서울의 소리 또 부계정 우리 유용한 생활정치에서 세계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비가 온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날씨는 좀 다음 주부터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힘차게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컨텐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내용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에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 MBC 사태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과연 무엇이고 한국의 언론의 지형은 어떤 상태인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상민 뉴스클래스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용산구에서 구의원까지 했었고요. 권영세 의원과 상당히 밀접하다 그러는데 왜 이런 지경까지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이렇게 나타났는가.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고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저희들 그냥 기존의 여론조사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받아쓰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번 주의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 더 제대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있었는지 그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또 이번 주에 지상파 3사 여론조사가 있었죠. 거기에 나타났던 민심 흐름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 금요일에 인기 코너죠.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배우와 임세은 소장의 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누구한테 상을 드릴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정치 풍자 토크인데요. 사실상 국면이 풍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뉴스 커멘터리의 기와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 풍자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언론, 윤석열에게 언론의 자유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유, 자유, 무조건 자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자유, 기득권들의 자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요체입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그것은 바로 독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요체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 한국 언론의 실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언론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주요한 실현 매체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수단과 매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발표 다 표현의 자유죠. 그림을 그리고 창작하고 그래서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 기득권화된 지도 오래입니다만 그나마 남아있는 언론의 기능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이 통제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제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론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조선시대라든가 후기에 보면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서라든가 그리고 방 여러분 아시죠? 뭐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밀란이 일어날 때 벽서, 방 이런 또 풍산 탈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걸 표출했습니다. 풍산 탈춤도요 굉장히 그 양반이라든가 권력자들의 그 비리라든가 이걸 희화화시켰죠. 그거라도 출구를 열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을 막아버리면 이 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항이 일어나고 권력에 대한 아주 분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 받아쓰기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이든은 난리면으로 해.
그럼 난리면으로 쓰는 게 바로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찰총장 생활, 검찰 생활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검언유착으로 한국 언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채널A 사건이라든가 검언유착 사건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과 언론은 사실상 끈끈한 유착관계로 기득권 동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흘리고 언론은 받아쓰고 또 함께 조작하고 공범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압수수색 가관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흘리고 언론은 무슨 단독이다 특종이다 그래서 받아쓰고 말이죠. 이러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자신들의 지배적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이라는 것은 검찰에게 여론 플레이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언론은 검찰 기레기로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 제대로 검찰 비판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검찰에서 나오는 기사 한 번이라도 검증하고 씁니까? 무조건 검찰을 검찰이 얘기하는 건 다 옳습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기소하는 공소 유지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치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진실이고 하나도 거르지 않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마치 신성시한 불가침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거기에 유착돼 있고 관행화돼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 저항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하니까 해도요. MBC 사태에서 이번에 비행기도 안 태워서 자기 뭐 개인 비행기도 아닌데요. 드러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언론가는 결국 사실 보도한 언론을 허위 보도로 몰아가는 마구잡이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통용시키고 만들어낸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통용됩니다. 언론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보도했는데 그거 갖고도 아니라 날리면이야 니네들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언론에서 드디어 논란이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다. 이렇게 후퇴합니다. 자 그러나 MBC라든가 몇 개의 소수 언론 기자들이 현장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이것까지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사고, 사망자로 하니까 또 그렇게 받아 썼었습니다. 그러다 국민들이 난리치니까 이제는 희생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도 외신들이 하고 있지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시민에게 몰다가 현장 경찰에다 몰다 그대로 언론들은 받아 쓰고 있습니다. 언론들 겁먹고 뒤로 숨었었죠. 결국 외신에서 비판적인 논조로 나오자 국내 언론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156명의 희생 앞에서도 침묵과 양비론으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도 언론에서 공개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기자들이 뛰어다니면 왜 그 명단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 희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 또 병원들 쫓아다니면 충분히 그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워싱턴포스트에서 외국인으로 희생된 분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언론 압박으로 길들이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MBC 기자들만 똑 집어서 예? 태우지 마. 비행기 태우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론 관계자들, 편집인들, 뭐 기자들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왜냐?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표했습니다만 MBC와 그리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이 세 개의 언론사를 제외하고 다 비행기에 탑니다. 타서 또 그 안에서 길들이기를 당하겠죠. 또 받았을 겁니다. 과연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그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이제 불안할 겁니다. 왜 불안해야? 외국에 나갈 때마다 참사를 일으켰거든요. 이거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통제하자. MBC를 배제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를 타지 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운종 대표님과 그리고 정대택 선생님이 지금 용산 집무실 앞에서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왜 들어갔느냐?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구심점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70이 넘으신 분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제도화란 말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도 제도화를 시켰고요. 유신 헌법을 통해서 전두환도 광주 학살 이후에 국보위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5공학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독재 정권을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갔습니다. 박정희는 18년, 전두환은 5년 동안 그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 정권도 이제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이준석이 팽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은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검찰은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다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경찰, 행안부에 검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까지 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요즘에 그냥 압수수색 해달라 그러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 내놓습니다. 어떻게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을 합니까? 국회가 유린당하고 있는데요. 법원 그걸 내놨습니다. 검박과 압박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장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검찰이 국회 본청에, 뭐 제대로 된 죄도 아닌데 본청에 압수수색을 허용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은 대상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론은 죽습니다. 자기 부정이 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완전히 언론은 하수인이었습니다. 받아쓰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권력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고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려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아성이 있고 우리의 집단지성이 있고 이 저항과 싸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보다도 반동화되는, 우리 사회가 반동화되는 길로 윤석열 정권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지금 연말에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주사파, 이재명은 부패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야당의 리더 두 사람을 무력화시켜서 야당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 눈뜨고 당황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보루는 바로 촛불 집회입니다.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촛불 집회와 윤석열 정부와 일대 회전이 저는 예상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윤석열 정권의 가장 두려운 상대는 바로 우리 국민, 시민이기 때문에, 촛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단은 권력으로, 검찰 권력으로 누르고 압박하고 공갈 치고 회유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먹힙니다.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만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내일 열리는 촛불 집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백운정 대표와 정대택 회장이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용산 집무실 앞에 농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유튜브가 있고 그동안에 발달된 SS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착각입니다. 유튜브 언론 그리고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힘이 무서운 겁니다. 이 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윤석열 검찰 정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후 보루고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뭉치고 우리의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우리의 언론을, 우리의 여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대한 언론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